여러분, 안녕. 지금은 오전 1시 33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에 찍고 있네요. 굉장히 졸리지만 그래도 영상을 찍고 싶어요. 저는 최근 며칠, 한 이틀 동안 잠을 진짜 푹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후 9시, 10시, 11시, 9시쯤에 잔 날도 있고 11시에 잔 날도 있고 어쨌든 일찍 잠든 날들이 좀 있어서 좀 부족했던 잠을 잔것 같아요. 오늘은 일요일이었고 일요일 날은 레슨을 많이 하는 날이라서 재밌기도 한 날이에요. 저는 레슨 하는 게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것도 예전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뭐 친구가 모르는 문제 같은 거 물어보면 되게 신나서 설명해주고, 저 자체도 되게 배우는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1인 첼로를 남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칠 때 진짜 재미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학생이 잘 이해해가지고 실력이 늘고 그런 과정을 보고 레슨을 이렇게 하는 모든 그런 과정이 전 진짜 너무 재밌어서 항상 레슨을 하면 뭐 30분 레슨을 하던 1시간 레슨을 하던 2시간 레슨을 하던, 3시간 레슨을 하던, 시간이 진짜 빨리 가고 항상 시간이 모자라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거기다가 제가 사람도 너무 좋아해서 모든 게다 합쳐진 거잖아요. 제가 어떤 학생한테 첼로를 가르치는 건 일단 그 사람이랑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고, 1대1 거의 레슨은 1대1이기 때문에 되게 유대감 형성도 많이 되고,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첼로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제가 첼로를 가르쳐 주는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고 소중해요. 평생 이런 일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레슨을 하다 보면 저도 연습을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연습을 할 계획은 하나도 없었는데, 레슨 끝나고 나서 집에 바로 가지 말고 연습실을 들렸다가 연습 좀 하고 집에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밥 먹고 연습실 가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진짜 오랜만에 연습을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제가 평일에 5시간씩 하는 학원 일을 9월부터는 그만둘 수 있게 돼서 제가 10월 6일 날이었나? 7일 날이었나? 어쨌든 10월 6일 출국 전까지 한달 정도는 좀 여유롭게 독일로 출국할 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행히 바로 그만둘 수 있게 돼서 일주일만 더좀 이렇게 피곤하게 버텨보자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곤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이렇게나 빨리 출국을 하게 될줄 모르고 PT 제가 요즘에 그 플라잉 요가 개인 레슨을 또 받잖아요. 그거를 너무 횟수를 많이 결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뭐 내년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당장 지금 한 달 반 뒤에 가게 돼서 이틀에 한 번 운동하는 걸로도 모자라요. 거의 매일 출국 전까지 매일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 그래야지만 제가 결제한 횟수를 다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제 내일부터 그 일주일도 지금 PT를 4번인가 5번 잡아놨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일하고 운동하고 하느라고 연습을 못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오늘 연습을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처음 첼로를 시작했을 때 이렇게 첼로라는 게 내 인생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첼로라는 게 저라는 사람한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게 뭔가 신기하기도 한 기분이 들어요. 제가 첼로를 처음 시작했었던 계기는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살던 곳 근처 가까운 곳에 피아노 학원이 없었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던 와중에 아파트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첼로 레슨, 바이올린 레슨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 명은 첼로하고 한 명은 바이올린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뭐 무슨 악기 배우고 싶냐. 근데 제가 그때 첼로를 배우고 싶다고 했고 동생은 그래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자매분이셨는데 언니분이 첼로하고 동생분이 바이올린 하는 자매셔서 저희 집에 동시에 오신 날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방에서는 제가 첼로 레슨 받고 동생 방에서는 동생이 바이올린 레슨 받고 이렇게 정말 그냥 취미 이런 걸로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배운 지 1년 좀 넘었을 때부터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제자 연주회 같은 데도 참여해서 드레스 입고 연주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거의 끝날 때쯤에 아직도 저는 저희 엄마가 먼저 전공 얘기를 꺼내신 건지 제 선생님이 먼저 전공 얘기를 꺼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저한테 전공을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쨌든 제가 그래도 전공을 해도 될 정도의 그런 끼가 좀 보였던 거겠죠? 근데 거기서 저는 뭔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전공을 한다는 게 뭔지조차 개념도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겠다고 했어요. 뭔가 선생님도 그렇고 엄마도 제가 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데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근데 저희 엄마가 절대 뭔가 푸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엄마가 나 하는 거를 추천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 정도? 근데 엄마도 저한테 이제 결정을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시작을 예술 중학교 입시를 한번 해보자. 만약에 합격하면 전공하는 거고 불합격하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공을 도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를 취미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입시 선생님을. 그 선생님이 되게 빡세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빡세게 할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는데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기에 허덕이면서 살다 보니까 입시에 합격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쩌다 보니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고 근데 정말 이 예술중학교라는 곳은 무서운 곳이었어요. 너무나 살벌하고 경쟁으로 가득하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막 중학교 1학년이고 너무 어리니까 아이들끼리의 그런 경쟁심 이런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디서 좀 되게 입학하자마자 충격을 많이 느꼈냐면 이제 입학을 하자마자 지금부터 예고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저는 현악기 전공이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시간이 있었는데 그 오케스트라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이올린 여기, 첼로 여기 근데 그렇게 앉는 순서가 실기 등수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씩 실기 시험을 보면 그냥 그 다음날부터 바로 누가 몇 등 했는지를 모든 아이들이 다 알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그냥 모든 친구들에게 다 공개당하는 거였어서 그게 되게 충격이고 항상 오케스트라 수업하면서 1등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내 등수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꼴등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다. 다음 실기시험 때는 성적 더 잘 받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거나 뭘 하면 부모님들도 다 보는 그런 자리 등수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서 이게 마냥 그냥 첼로를 나는 첼로가 좋아 이런 마음으로 할 수는 없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첼로를 나는 첼로가 정말 좋아 이런 마음보다 나는 첼로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어렵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멋있는 첼리스트들과 나는 결이 다르다. 나는 저렇게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대학교를 다니면서 더 클래식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오히려 이런 입시에서 다 벗어난 후로 마음이 편한 상태가 되니까 그제서야 내가 첼로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런 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가장 잘해야 돼. 최고로 잘해야 돼. 뭐 엄청 잘할 거 아닌데 왜 그걸 하고 있어? 막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내가 첼로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너무 첼로를 하고 있는 나를 상상하면 항상 너무 초라하고 위축돼 있고 이랬거든요. 그냥 너무 그런 경쟁 속에서 오래 있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실기시험에서 1등 해도 근데 나 서울대 못 가면 어떡해 막 이런 분위기였다고나 할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렇게 위축되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첼로만 생각하면 너무 위축되고, 수치스럽고 이랬던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첼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분이 드니까 첼로와 함께 있는 미래를 되게 그리기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대학교 가고 나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도 많이 하고, 입시에서도 벗어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첼로를 잘하는 사람만 첼로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되게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첼로를 제일로 잘하지 않더라도 내가 첼로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것도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뭐 다른 전공들도 그렇겠지만, 대학교 나온 전공을 평생 하는 사람은 많이 없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반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주변에 보면 악기 전공, 음악 전공을 했지만 그냥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오히려 전 제가 그렇게 살줄 알았어요. 제가 첼로를 뭔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첼로를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은 잘안 했었던 것 같은데, 난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냥 뭐 이게 돈이 많이 되던 안 되던 그냥 지금도 여가 시간만 나면 연습하고 싶고, 연주하는 거 너무 재밌고, 레슨 하는 것도 재밌고, 그래서 저는 평생 첼로를 하고 싶어요. 제가 뭐 다른 일들도 많이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첼로는 항상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사실 요즘에도 그냥 제가 뭐 지금 당장 뭔가 시험이 있는 게 아닌데도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취미 활동으로. 그런데도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못하는데 연습을 하는 의미가 있나? 연습을 왜 해? 너무 못한다. 이거 연습해서 뭐 하게? 너 나중에 뭐 독일에서 석사 생활 해보고 싶다며. 이래서는 절대 할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많이 밀려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연습이 딱 하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진짜로 즐기면서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은 생각 안 하고 취미 활동 하듯이, 제가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니까 그냥 오늘도 연습을 살짝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저의 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던 저는 항상 첼로와 함께 하려고요. 이번에 독일도 첼로랑 같이 가요. 그래서 비행기도 좌석 2개 끊고, 집 구할 때도 연습 가능한 집으로 웬만하면 구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막 중고등학교 때는 연습 너무 하기 싫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았던 시절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은 그냥 하루 종일 연습만 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항상 기억이 미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연습만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사람이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약간 청개구리 심보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